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짐승의 수라고 알려져 있는 666이 나오는 유명한 장입니다. 사탄이 자기에게 속한 자에게 이마나 손목에 표를 주는데 666이라는 표를 준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든지 또 어떤 유혹이 오든지 결코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환란이 오고 또 미혹이 올 때 끝까지 사탄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갖추지 못한 성도와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이 아니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성도도 삼켜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때 끝까지 사탄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견뎌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때를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사탄이 자기 표를 사람에게 심어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할 때가 올 텐데, 성도들에게까지 그런 미혹이 올 텐데 그걸 끝까지 잘 견디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사탄인 용의 능력을 부여받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를 말합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머리가 일곱인데 그 머리머리마다 하나님을 참남하게 일컫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냅니다.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일도 그 적그리스도가 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에 비유되는데 그만큼 잔인하고 강하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고 핍박하는데 그 무섭기가 표범과 곰이나 사자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거처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이들을 말할 수 없이 참남한 말로 모욕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환란이 닥쳐오는 거죠. 그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짐승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책에 창세기부터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고 그 자기가 들은 소리를 전해줍니다. 10절입니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성도라도 사탄에게 사로잡혀가고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것. 그때의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절대로 그것을 나는 받지 않겠다고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성도들에게 환란이 오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될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도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어린 양 예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뿔이 둘 있는데 그도 뿔을 두 개 가지고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말은 용의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이지요. 그에게도 권세가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도 하는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절하게 만드는데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정말 끔찍하고 또 두려운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는 그 시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을 보고 적그리스도다, 거짓 예언자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저 북한을 향하여 적그리스도의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맞는 정말 적용이기도 하겠지만 전 세상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역사를 가만히 통틀어 보면 이건 정말 적그리스도구나 그랬던 역사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는 전 세상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그 영을 가만히 분별해 보니까 정말 적그리스도 같구나, 거짓 예언자 같구나, 그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도 봅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기적 같은 능력을 행하고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잘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아,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저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역사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겨낼 믿음, 그래도 사탄의 표를 받지 않을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때 교회가 무서운 영적인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게 신사 참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했음에도 신사 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목사와 장로 교인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과 장로님들 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와 장로와 교인들이 다 신사 참배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이 순교할지라도 신사 참배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순교자가 났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때 완전히 무너질 뻔했습니다. 마귀에게. 마귀는 작정을 하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결코 사탄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올 때 사탄이 무섭게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미혹하고 핍박할 때,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어처구니 없이 많은 한국교회가 우상숭배했던 그 죄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탄의 표인 666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동안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한때는 바코드가 666이다 그랬던 적도 있었고 신용카드가 666이다 그랬던 적도 있었고 유럽 공동체가 666이다 그러기도 했었고 요즘에는 생체 인식
표, 베리칩이라고 하나요? 그게 666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논외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정말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식인가 그걸 이마나 표에 있는 표를 보고 분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식을 구분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결코 마귀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마귀가 인을 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생체 인식 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술은 다 개발됐다고 하고 만약에 마귀가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세력을 실제로 장악하게 되면 얼마든지 기독교인도 예수 못 믿도록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지도 팔지도 먹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체 인식 표가 사탄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성령의 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결정이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계신지 저는 한동안 몰랐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들어서 배웠는데 그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한동안 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는 상당히 거슬렀고 너무 부담스러웠고 전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얽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신 것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은 분명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진짜 믿게 된다면 오직 예수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정자와 난자가 합해져서 작은 한 세포를 만들고 그것이 그 여인의 자궁에 착상이 되어지면 그걸 임신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순간에 그 여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온통 그 태중에 있는 아기 생각만 하게 됩니다. 몸가짐도 달라지고 먹는 음식도 달라지고 듣는 음악도 달라지고 다 그 태아를 위해서 하게 됩니다. 감기가 걸려도 감기약도 안 먹습니다. 태아에게 해로울까 봐. 심지어는 맹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태아에게 해로울까 봐 마취하지 않고 수술을 받았다는 그런 산모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기만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한 여인이 아기를 잉태한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걸 진짜 안 믿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게 되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오직 예수입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오직 예수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 십자가의 예수밖에는 모르는 사람, 완전히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꼭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나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은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주어서 그것 가지고 사고 팔고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갈 때도 나는 절대 그 표를 받을 수 없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는 사탄을 분별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사탄의 역사냐? 이것이 사탄이 주는 미혹이고 사탄이 주는 핍박이냐? 그게 깨달아져야 마지막에 사탄의 표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지. 근데 그 지혜가 어떻게 생깁니까?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생깁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분명히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 속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따금 지나치다는 그런 평가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지나치다는 말을 들어도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친 게 있다면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당하게 예수 믿어서는 마지막 때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그저 죄사함 받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복을 누리다가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건 적당하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마지막 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무서운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할 때 그 믿음은 다 무너져버립니다. 사탄의 표를 안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마지막 내가 순교해야 될 때가 오면 순교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순교할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편안한 때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어려운 때가 올 수 있고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이런 시절에도
고난이 너무 무섭고 손해보는 게 너무 두렵고 유혹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져버리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라면 환난의 때를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니 지금 좀 지나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사실은 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저 사람은 오직 예수야. 여러분 그럴 때 사탄의 역사에 대한 분별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운동선수가 이제 시합을 준비할 때 연습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연습을 하면 나중에 몸이 저절로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시합에 나가면 무슨 공격이 올 때 내가 수비를 해야 되고 또 내가 공격을 해야 되고 순간순간 변화되는 상황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운동선수가 못 됩니다. 그냥 즉각 반응이 가야 되는 거죠.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여져야 그 사람이 최고의 선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미혹이 오고 큰 핍박이 올 때 그때서 생각해보고 그때서 갈등하고 그때 고민하고 그럼 다 넘어집니다. 환란이 오고 미혹이 오고 막 거짓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하는 일이 사방에서 벌어질 때 사탄의 역사 금방 깨닫고 아닌 거는 분명히 아니고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사탄의 표를 받지 않아 바로 반응이 나와야 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이 아니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요 돈 우상으로 살고 세상 우상으로 살고 성공 우상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가 진짜 섬기는 것은 세상인데 본인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옛날에는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자식을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아닌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자식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분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어떤 게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이름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지 실제로는 완전히 마귀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봐야 비로소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도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오직 예수의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각각의 개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지만 교회로서 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서신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려면 교회가 오직 예수의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없습니다. 이어령 교수님 그분이 아직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어느 한 교회 종교 강연 초청을 받아서 가셔서 강연을 하시면서 자기가 왜 예수를 안 믿는지 교회에 안 나오게 됐는지를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 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진짜 오직 예수의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오직 예수의 교회가 서야 합니다.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헌신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도무지 오직 예수로 살 수가 없기에 오직 예수로 정말 살고 싶어서 일부러 그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갖지게 되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세운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밝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정결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 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싸웁니다. 그렇게 교만합니다. 그렇게 딱딱합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교회 교인이 되었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진짜 교회는 여러분의 속회입니다. 속회. 속회가 여러분이 정말 세워야 될 오직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회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그저 한번 드리고 마는 속회, 그저 이름만 내가 속회원이라고 걸어놓은 이런 교인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때는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속회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모인 속회 공동체가 있어야 환난과 핍박의 때에 미혹의 때에 분별도 되고 믿음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미국의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을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가 청빙을 해서 주일 설교를 하시게 됐는데 그 광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그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몸이 갑자기 아프셔서 설교를 하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토마스 비처 목사님을 대신 보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설교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설교단에 엉뚱한 목사님이 올라오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때 강단에 올라왔던 그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여 오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크고 유명한 교회가 마지막 때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마지막 때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사탄의 표를 받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진 속의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한 가족이 되어 있는, 정말 서로가 마음과 생각을 다 나누고 그렇게 사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조금 어려워도 가정에서 속회를 드려보시라고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성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마음과 생각을 서로 열어놓고 그렇게 서로 살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오직 예수로 살리라 결단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마음에 내가 아직 오직 예수의 믿음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뒤로 미루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그냥 마지막이 옵니다.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너무 부담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오직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마지막 때는 정말 견뎌낼 수 없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게 오직 예수의 믿음을 주소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연합한 그런 속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제가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